네, 오늘은 제가 개발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카카오 로그인을 이제 오랫동안 최신 SDK를 지원하지 않았어가지고요. 제가 이제 카카오 SDK 버전 1을 좀 지원하면서 3.0으로 올렸거든요. 이 부분을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쓸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과거에도 저희가 개발을 좀 해드렸는데도 이제 좀 연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질문이 오셨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이제 좀 착오를 좀 줄이고자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한번 더 제공을 좀더 해드리도록 생각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저희가 현재 좀 보일러플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리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. 두부시에라를 활용해서. 그래서 카카오 로그인 이그젬플이라고 이그젬플의 프로젝트 현재 이제 만들어져 있지만은 요 이름과 동일하게 좀더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. 이제 좀 프로그레스별로 좀 제공을 해 드려야 되니까 영상 속에서는. 그래서 잠깐 요 보일러플레이트가 생성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두부 CLI가 뭔지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개발한 보일러플레이트를 리액트네이티브랑 리액트 그리고 엑스포 보일러플레이트를 제공해주는 녀석이고요. 릴리즈 노트를 보면 현재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지도 살짝 볼수 있습니다. 뭐 5.0부터는 그 웹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 테스트 파일이라던가 뭐 템플릿들이 여러 개 바뀌었고 그러고 FBT도 지원하게 됐고요.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다 됐네요. 그러면 이제부터 카카오 로그인 이그젬플에서 그 NPX 퍼드 인스톨을 할 거고 한번 했지만은 위에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해줍니다. 그 프로젝트가 제너레이션 할때 한번 해주거든요. 그러고 나서 그 얀 스타트 얀 IOS를 해줄 건데 이게 0 현재 지금 보일러플레이트가 네이티브 0.64.0 버전이에요. 근데 0.64.0 버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현재 그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. 그 리액티브 C 스크립트로 iOS에 바로 빌드가 되지 않는 런이 되지 않는 그런 버그가 있는데 우선 한번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막간을 이용해서 그 리액티브 카카오 로그인에 있는 코드들을 좀 가져오겠습니다. 그 요것도 두부 CLI로 제가 지금 만든 영상이랑 비슷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UI 같은 거는 이제 요 화면을 활용하면 좋아서요. 네, 우선 실행되는 후에 진행하도록 하죠. 네, 이렇게 페일이 나고 있어요. 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요. Xcode를 열어서 실행시키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추후에 저도 방법을 알아서 0.64에도 바로 이제 iOS 빌드가 가능하도록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됐고요. 그러면은 iOS가 실행이 될 겁니다. 간단하게 두부 CR에서 구현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사인인하고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은 샘플이 들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다크 모드 설정이 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카카오 SDK, 카카오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지 않고 그
UI만 현재 반영하는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. 인트로랑 인트로 템프 요 부분인데요. 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오면은 카카오 로그인 요거를 일단 빼고 가지고 오면은 현재 이런 화면들을 볼수 있습니다. 뭐 당연히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겠죠. 예, 이 상태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문서를 켜서 iOS부터 진행을 할 거니 그 쿼드 iOS 빌드폰 타겟이 11.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나오네요. 요거를 수정해 주겠습니다. 11로 맞추고요. 그러고 공식 문서 카카오 로그인 설정하기를 참고해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활성화 온 시키고 이거는 이제 웹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생성하시면 되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iOS, 안드로이드 현재 쓰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 네이티브 앱키 이렇게 줍니다. 그럼 현재 네이티브 앱 키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되고요. 그 info.plist랑 url types 요거를 잘 적어주시면 되세요. 자, 이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요거를 그냥 info.plist 안에 바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Xcode에 들어가서 info url types에서 여기다가 저거를 넣어주시면 되세요. 카카오하고 앱 키를 넣어주시고 네 이런 그리고 로렌 에디터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. 이렇게 하면은 info.plist에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. 인풋.plist에 저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를 우선 그좀 바뀌는 것들 같이 보면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좀 깃을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시 네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 상태에서 요것도 이제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 제가 요거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.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요거를 지우고 그리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될 거고요. 그러고 저 생성한 네이티브 앱 키를 활용해서 제가 여기다가 가로 치워서 썼던 거를 지워주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클린을 좀 해서 그런지 빌드가 좀 오래 걸렸네요.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아까 그 주석을 달았던 부분들을 좀 해제를 해볼게요. 이 상태로 이렇게. 근데 제가 이것도 안 했나 보네요. 아직 제가 순서를 좀 뒤죽박죽 했는데 패키지 인스톨부터 해주겠습니다. 자, 우선 패키지를 다 설치를 하면은 iOS 같은 경우에는 쿼드 인스톨을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카카오 SDK를 설치를 해줍니다.
상태에서 그 다시 캐시를 리셋해주고 그리고 아이유셉을 실행시켜줍니다. 자, 이렇게 페일 나는 건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요. 쪽에서 에러가 나고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죠? 갑자기 그냥 이걸 눌러서 네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리액트 네이티브가 오브젝티브 C 프로젝트로 되어 있고 스위프트가 지원이 안 돼요. 이제 처음 생성이 될 때는 그거를 제그 카카오 SDK, iOS SDK가 스위프트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위프트 를 프로젝트에서 이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,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위프트 브릿징 헤더라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. 그냥 파일 해서 스위프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아무거나 그 스위프트 브릿지라고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뜹니다. 요것도 제가 리드미에 작성해 주면 좀 좋겠네요. 이거. 다시 스샷 찍으려다가 제가 스위프트 브릿지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스샷을 먼저 찍어 놓고 그러고 크리에이트 브릿징 헤더 이 상태로 다시 빌드를 하면요. 빌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겁니다. 네,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고, 네, 이 부분은 그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시면은 플랫폼에서 이제 이 패키지명이랑 동일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. 그 다시 앱이 빌드가 완료가 됐고요. 그 제가 틀렸던 부분을 좀 정정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배포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. 맞춰주니까 이제 다시 빌드하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프로필 조회가 되고요. 로그아웃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로그인 되고 뭐 링크 해제까지 뭐다 정상적으로 되는 걸볼수 있는데 iOS에서는 지금 제가 카톡이 안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 링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 안드로이드에서 만약에 아뭐둘다 똑같죠. 제가 카카오톡이 깔려 있고 카카오톡이랑 좀 링크가 돼 있으면은 그 로그아웃을 해도 다음에 로그인할 때 이런 창이 안 떠요. 이런 창이 안 뜨고 바로 어세스 토큰을 이제 가져오는 식인데. 링크 해제를 하면은 무조건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. 그런 게좀 다르고 현재까지 이제 iOS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. 다음에는 안드로이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리액트 네이티브 카카오 로그인을 좀 편하게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